가푸는 옹주 도남군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천석을 받는 관리를 배출한 소위 잘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효렴으로 추천되어 한양 장사가 되었는데 당시 무이태수가 권력에 기대어 권세를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횡령까지 저지르자 소정화라는 인물이 무이태수의 죄를 조사하여 그를 처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양주 자사였던 양곡은 이 일로 기득권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까 두려워하여 가푼을 찾아가 소정화를 죽여서 기득권의 원한을 피하는 게 어떻냐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가푼과 소정화는 숙적 관계였기 때문에 가푼의 주변 사람들도 이 기회에 소정화를 제거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푼은 안 될 말이다. 선량한 자를 죽이는 것은 총의가 아니며 타인의 위기를 틈타 행동하는 것은 인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양곡에게도 매를 기르는 것은 사냥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냥이 끝났다고 삶아 죽인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양곡이 소정화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막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소정화는 기뻐하며 가푼을 찾아갔지만 가푼은 그를 만나주지 않고 나는 양곡을 위해 가난한 것 뿐이니 돌아가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둘의 사이는 여전히 나빴다고 합니다. 중평원년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나자 양주자사 좌창은 군대를 징집하는 것을 핑계로 엄청난 양의 세금을 착복합니다. 이에 가푼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간언하였으나 좌창은 가푼을 별동대로 임명하여 적군의 예봉을 막도록 했는데 이는 그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푼은 죽지 않고 전공을 세웠고 나중에 좌창이 변장의 군대에게 포위당하자 오히려 가푼은 좌창을 구원하는 것에 미적지근한 사람들을 설득해 좌창을 도와주러 갑니다. 가푼의 활약으로 좌창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후 세금을 착복한 일이 밝혀져 자사직에서 잘리게 되고 그의 후임으로 송효라는 인물이 옵니다. 그런데 송효라는 인물도 좌창 못지않게 무능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자 가푼을 불러 양주에서는 학문을 한 자가 적어 반란이 일어나는 듯하오. 지금부터 효경의 사본을 다수 만들어 집집마다 나눠줘 이를 배우도록 해야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가푼은 과거 군주를 찬탈하고 왕위를 찬탈했던 나라들에는 학자가 적었습니까? 지금 재난을 진정시킬 방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괴상한 방책을 세우는 것은 원망을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진언합니다. 하지만 송효는 그대로 자신의 계획을 추진했고 과연 가푼의 예상대로 조정에서 조서가 내려와 그의 무능을 문책하여 관직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가푼은 강족의 반란을 막기 위해 지원군을 이끌고 가다가 강족의 정예 기병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흩어진 패장병을 모아 다시 강족의 군대와 맞섰고 수많은 사졸이 죽고 자신도 세 곳이나 상처를 입었으나 동요치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 평소 가푼과 친분이 있었던 강족의 전호라는 자가 가푼을 알아본 뒤 자신의 무기를 들어 사람들을 제지하며 갑장사는 현인이다! 너희들이 그를 죽이는 것은 하늘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가푼은 오히려 고개를 들고는 야이 반란군 놈의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라고 일갈했고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중과 보적으로 전투에서 패한 가푼은 포로가 되었으나 강족은 그의 의용에 감복하여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대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가푼은 관직을 그만뒀으나 재차 토로교위에 임명되어 중앙으로 불려갔는데 거기서 당시 황제였던 영제를 만납니다. 영제는 가푼에게 전하의 백성들은 무엇이 그리 고통스럽길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가푼은 황제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의 자제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영제가 나는 병락관의 군대를 사열하여 위엄을 뽐내고 공성의 재화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라고 재차 묻자 가푼은 지금 적도는 멀리 있는데 수도 근방에서 군대를 도열해봤자 강인함을 드러내지 못하며 무용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영재는 훌륭하다. 자네와 내가 만난 것이 너무 늦은 것이 한이로구나. 여러 신하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없었노라 라고 말한 뒤 가푼에게 때때로 은상을 내렸고 그를 조정 대신 이상으로 아꼈다고 합니다. 가푼은 유우 원소와 함께 근위군을 통솔했는데 유우 원소에게 내가 폐하를 아련해 보니 천자께서는 총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저 좌우의 무리들에게 억눌려 제대로 된 현실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여 협력하여 환관들을 조사하고 인재들을 불러들여 한시를 부흥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우 원소도 본래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이후로 가푼과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전에 가푼은 경조윤으로 임명되어 군위군을 통솔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가푼은 경조윤으로 임명되었을 때 환관을 부친으로 둔 양당이라는 인물이 권세를 부리며 탐욕을 일삼자 그를 수사하여 그가 수많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주변 인물들은 가푼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를 말렸지만 가푼은 그대로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수사를 수행하라는 조칙을 받아내 그의 위명이 수도 전체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황태자가 십상시 건석에게 부탁해 자신이 신임하는 인물을 효렴으로 추천하여 관직을 주려 하자 이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이에 어떤 인물이 황태자와 십상시의 원망을 사지 않겠냐고 물으며 걱정하자 가푼이 말하길 현자를 선발하는 것은 국가에 보답하는 일이오. 현자가 아닌 자를 추천하지 않아서 주살되는 것에 무슨 한이 있겠는가. 영재가 붕어하고 한 차례 폭풍이 휘몰아친 뒤 그 틈을 타 권세를 잡은 동탁이 소재를 폐위하고 하태우를 살해하는 참사를 저지르자 가푼은 동탁에게 편지를 보내 동탁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고 이로 인해 동탁은 가푼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동탁은 가푼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그의 시야 안에 두려했는지 그를 을왕으로 삼았는데 모든 공경 대신들이 동탁의 횡포에 거스르지 않았고 황보숭 주준 같은 인물들도 동탁에게 예를 다하지 않아 굴욕을 당했지만 오직 가푼만이 예법을 주장하며 동탁을 만날 때마다 가볍게 인사만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볼 때마다 긴장을 하여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준이 군사와 관련된 문제로 동탁에게 진술을 하자 동탁은 주준을 꾸짖으며 나는 백전백승 해왔는데 이는 모두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서 얻은 결과였다. 너는 망언이나 하며 내 칼을 더럽힐 생각이냐 라고 말하며 주준을 해치려 합니다. 이에 가푼은 과거의 명군들도 가난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 정도의 인물이 어째서 타인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동탁의 말을 반박합니다. 가푼의 말에 동탁은 멋쩍은 듯이 녀석을 놀려본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가푼이 노성을 질러놓고 장난을 친 거라니 그런 소리는 처음 듣소이다 라고 말하자 결국 동탁은 주준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던 동탁이 가푼에게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는 옹양주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에 옹양주에서 이름을 떨친 가푼을 죽이면 자신의 기반이 약해질 거라 생각해 가푼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푼도 동탁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동탁에 대한 미움과 울분이 쌓이다 등창이 생겨 51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의 유언은 동탁에게 위로품이 오면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푼은 강족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뒤 한양태수 대행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서로 약탈을 자행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기에 가푼은 자신의 집에 식량을 가장 먼저 내놓고 여유가 있는 곳에 식량을 증발하여 배급하는 시책을 펼쳐 천여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영재와 가푼이 대면했을 당시 십상시인 건석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영재가 가푼이 말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의 자제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발언에 대해 건석에게 묻자 건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해했고 이로 인해 가푼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푼은 황보숭이 정예병 3만을 이끌고 부풍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은밀히 그와 손을 잡아 동탁을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황보숭이 수도로 소환되었기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가품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